엄마랑 만나면 어떡하지? 그게 제일 무서웠고 제일 먼저 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 쉼터에 살았다라는 쉼터 생활톤을 그리고 있는 작가 하람이라고 합니다. 스무 살때 처음 가출을 하고 돌아갔다가 두 번의 가출을 더 해서 세 번째 때 22살에 쉼터에 들어갔어요. 4개월 동안 생활을 하다가 나왔습니다. 제가 나올 때 거의 쫓겨가듯이 나왔거든요. 따로 집을 구해놓은 것도 아니고 처음 나왔을 때는 재수 중이었고 모아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20살 초반 때까지는 미성년자 청소년들이랑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낮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은 청소년 자립팸 이상한 나라에서 상임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만큼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도 다양해져야 된다라는 이제 취지 속에서 시설이 아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주거 공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 속에 이제 청소년 자립팸 이상한 나라를 이제 만들게 됐고 그래서 여성 청소년들이 살고 있고 이제 18세부터 24세에 이르는 연령의 청소년들이 입국을 받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집을 나오게 된 거는 가정폭력인데요. 미디어에서 이제 가정폭력이다 하면은 되게 극단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가정폭력보다는 저는 일반적인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딸에게 자주 하는 행동들이라는 제목으로 목록이 다 있었는데 다 제가 당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맨 마지막에 이건 다 가정폭력이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 집에 못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보통 뭔가로부터 탈했다라고 하는 거, 이탈했다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가정폭력 상황이나 방임이라고 얘기하는 집에서 적절한 이제 주거와 관련한 지원들이 되지 않을 때 집을 나오기도 하고요. 사실은 한국의 가정 환경에서 굉장히 권위적인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통금 시간이라거나 또는 이제 부모나 양육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생활하지 않을 때 이제 용돈을 금지하거나 이런 방식의 이제 통제들이 이들의 언어로는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서 뭐 더 놀고 싶어서 근데 저는 그 안에 자유가 숨쉬고 있는 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출 청소년, 위기 청소년 이런 단어 들으실 때 어떤 그림이 머릿속에 확 떠오르세요? 길거리 돌아다니고 막 침도 찍찍 뱉고 어른들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지갑 털고 이런 그림들을 상상하게 되잖아요. 물론 어떤 청소년들 중에는 범죄를 자행하는 청소년들도 있죠. 근데 그거는 비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들에게 너무 많은 지나친 혐의가 덧씌워져 있다. 네. 본인은 일탈을 하시거나 비행 청소년이셨어요? 저는 되게 성실하고 착한 청소년이었거든요. 조용하고 책 많이 읽고 뭐 술, 담배도 해본 적 없고 쉼터에 오는 친구들이 그냥 평범한 애들이 있거든요. 남자친구 얘기하고 자유시간 같은 때 게임할 사람 해가지고 같이 보드게임 하기도 하고 집을 나오게 된 이유에도 그리고 위기적 상황을 겪고 있는 이유에도 원인은 사실 사회적 문제, 관계적 문제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탈, 개인적 문제로 환원시키는 프레임을 완전 고정시키는 거죠. 아유 저것들 학교 다니고 일해야 될 나이에 학교는 제대로 안 가고 거리 떠도는 날라리들 가정밖 청소년이나 탈가정 청소년이라는 이제 용어를 대체해서 쓰게 될 때의 이제 효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상태를 강조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혈연 가족이나 양육자의 보호 속에 가정에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그냥 상태, 가정으로부터 그냥 이탈한 한 상태 에 주목할 때에 이제 어떤 효과들이 가능하냐, 너 집 어디야? 집으로 돌아가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왜 집을 나오게 됐습니까? 집을 나온 이후엔 어떤 지원이 필요합니까? 왜냐면 집이 없는 상태는 누구에게도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데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접근법이 가능해지는 건 거죠. 이들이 어쨌든 가정의 여러 가지 폭력적 상황이나 통제적 상황에서도 그냥 참고 살아가는 이들 되게 많죠. 근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큰 용기를 발현해서 집으로부터 나오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이 선택에 담긴 주체성과 능동적인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더 탈가정이라는 용어를 좀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쉼터 가서 따뜻한 밥을 다 같이 먹자지껄하게 먹고 있는데 그때 되게 맛있기도 했고 되게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잠깐이나마 이제 좀 그래도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쉼터에 자기가 직접 이제 쉼터 존재를 알아서 나 여기에 와야겠다 하고서 희망해서 오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길에서 노숙을 하거나 뭐 이제 해가지고 경찰들한테 인계가 돼가지고 쉼터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기 희망으로 안 들어오지 않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규칙들을 빡빡하게 느껴가지고 답답해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휴대폰 사용도 이제 밤에는 못하고 외출 시간도 정해져 있고 외출 횟수도 정해져 있고 갑갑하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한 것 같아요.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되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가정복귀고 또 하나가 시설보호. 시설 수용이든 또는 가족 복귀든 이 둘이 너무 모순인 게 자유를 찾아서 청소년들은 이탈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가정으로 복귀를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것 또는 시설의 운영 방식들이 구조적인 여러 가지 한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규칙들이 있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더 많은 규칙이 있는 공간에서 살기를 선택하는 이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황량하고 너무 불안정하고 위험한 공간이지만 거리에서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이 여전히 많이 있죠. 집으로 갈 생각이 없냐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뭐 다들 말이 되는 소리냐. 제가 집에 돌아가더라도 학대를 한 가해자 부모님이 바뀌지가 않았으니까 어차피 다 똑같을 거고 그리고 쉼터에 한 번만 가출한 애들이 별로 없어요. 이미 한 번 뭐 몇 번 돌아갔었다가 다시 나온 거니까 거의 그런 기대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부모님이 사과를 하고 좋게 지내자고 한다면은 가는 게 낫다. 이 얘기는 다들 공통적으로 해요. 공동생활을 즐겨하고 원하는 청소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원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청소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시점과 회복의 방식 같은 것들을 청소년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길 원하는지를 묻고 듣고 그 아래에서 계획을 짜고 속도를 조정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식의 프로세스 없이 무조건 가정으로 가야 된다라거나 시설 보호만이 유일한 이들의 살 곳과 관련한 대책이라고 한다면 사실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청소년들의 숫자를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힘든 일 하고 집에 딱 머리에 베개 베고 누웠을 때 천장 바라봤을 때 아우 집이 제일 편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저는 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들에게 좀 살고 싶은 집이 되고자 한다라는 거. 저희 집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원한다. 그리고 그 속도나 원하는 방식 같은 것들도 이들과의 협의와 조율 속에서 진행한다. 무시나 차별 같은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되면서 일찍 일자리를 그만두고 이런 경우들도 반복적으로 자주 있는 것 같아요. 무작정 이들한테 일을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그래야 자립할 수 있지 라고 한다고 해서 일할 마음이 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동료나 사장하고의 관계가 어려워. 그러면 실제로 그 시뮬레이션을 상황을 가져와서 아 이럴 때 이렇게 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걸 좀 해보기도 하고 이 과정을 거쳐도 이는 결국 그 일자리를 그만둘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만둔 결과와 상관없이 이럴 때에 더 이상 참지 않고 사장에게 문제 제기를 하든 직장 동료에게 자기 속 얘기를 하든 그런 얘기를 시도해본 한 번의 경험 이런 경험들이 쌓일 수 있게끔 협의와 조율과 서로 상호적인 노력들을 거치면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가정 복귀보다는 탈가정을 한 청소년의 독립을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주거공간 지원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집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잖아요. 유일하게 좀 편안히 있었던 때가 집에 저 혼자만 있을 때. 엄마가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계속 긴장 상태여야 되고 그런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는 탈가정 청소년들한테 오히려 2차 가해가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자립을 홀로서기라고 볼 때 진짜 혼자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 자립의 의미가 뭐냐고 저한테 질문한다면 건강하게, 평등하게 서로 연결되고
관계 맺고 그래서 기대어 살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과정을 자립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자립과 관련해서 제일 문제점은 뭔가 결과로 보는 거? 이 청소년이 잘 한 해를 보냈나 못했는가를 국가나 아니면 저희 예산을 지원하는 곳에서 평가할 때에 이들이 자격증을 땄나 못 땄나, 어떤 프로그램을 잘 들었나, 성실하게 듣지 않았나, 그거를 특히 점수 척도화하거나 양적 평가를 할 때에 사실은 그 안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낮에 자고 밤에 움직이는 습관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지각을 하는 습관을 바꾸는 데에도 1년 넘게 걸리는 이들도 있는 건 거죠. 그런 숫자, 자격증을 땄나 못 땄나 이 속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담길 구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아닌 이들이 거치고 있는 과정 중심으로 자립을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도움을 청할 곳도 있으니까 잘 살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친구들이 많을 텐데 저도 그랬었고, 그게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살기 싫다, 좀 더 잘 살고 싶다 이런 마음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청소년들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들이 견디고 있는 이 삶의 무게, 그리고 맷집, 삶의 맷집을 키워오면서 이제 자기를 강하게 만들어온 그 부분은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소통의 방식이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든 우아한 삶의 방식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식이다. 굉장히 어린 나이 때부터 세상과 맞서 싸우듯이 살아온 사람들, 각자 도생하지 않고서는 거리에서 생존할 수 없었던 이들에게 너 왜 이렇게 우아하지 않냐라고까지 질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 부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언제나 이들에게 먼저 묻고 듣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지원 공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